10월 21일 월요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간 체질과 관련한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변비와 임신 등을 20대 여성 체질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섬유질과 수분의 섭취를 늘리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지면에 오른 소식 함께 보시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철강 조선업체들이 여름철 비수기와 전력 사태 등 조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이후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기 부양책이 곳곳에서 균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제시한 내년 경제 성장률 4%도 3.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8일 미래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영국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창조경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미래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과 문화 등에서 강점이 있는 영국의 창조경제 정책 사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13.1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20일 첫 주말을 맞아 기선 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LA 다저스 류현진의 숨가빴던 2013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다저스는 19일 2013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의 0대9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2승 4패가 돼 월드시리즈 진출 티켓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